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시장입니다. 이재명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논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전 의원, 1번 남, 2번 남 하면서 윤석열 후보 찍을 2번 남이 1번을 결국 선택하게 된다면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이다. 얼토당토한 황당무계한 동영상을 올렸던 손혜원 의원이 오늘 아주 재밌는 이재명 재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여기에 손혜원 전 의원이 나와서요. 이재명 사용법은 자신이 보기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투표로 뽑을 게 아니라 아예 추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에 시달린 분을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전당대회를 통해 뽑지 말고 그냥 모셔다가 당대표로 추대해야 한다. 늦게 가면 안 된다. 이 결정이 늦으면 안 된다. 이재명 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당대표가 된다면 거의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닐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 준비를 하는데 너무 멋지게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송영길 지금 민주당 대표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예요. 비대위원장 겸하고 있고요. 이재명은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됐는데 이 상임고문으로 있을 게 아니라 아예 당대표로 그것도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추대를 해야 된다. 이래서 손혜원의 이재명 사용법 1. 1은 당대표 추대고요.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전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 1년 넘는 고생 끝에 아픈 상처를 안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은 너무도 죄송하다. 그러나 민주당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힘든 선거판에서 포기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재명 전 후보는 아직 60살이 안 됐는데 총명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수는 없다. 서울시장을 한 뒤에 다시 대선을 준비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선거에서 막 떨어진 이재명에게 이런 얘기 인간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살리려면 서울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임기 4년 끝내고 나서 나머지 1년은 차기 대선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경기도지사도 지냈고 서울시장도 지냈고 그래서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뭘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광재 의원,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웠던 이광재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 나와서 한 얘기도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고 아직 나이도 젊다. 아직 나이도 젊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25만 표 차이를 졌는데 이거는 거의 천칭 같은 차이다.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 대선에도 얻은 1600만 표 이거를 밑천으로 삼아서 정치적 재기를 노려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이제 내놓은 것이죠. 이광재 의원이요. 그러면서 지방선거까지 역할을 한 다음에
휴식을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당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달라 이렇게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손혜원의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어딘가 또 출마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거는 뭐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오전부터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을 당대표로 추대해야 된다는 글이 굉장히 여러 개, 수십여 개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 당대표 추대가 난국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180석으로 제대로 된 개혁 입법 추진을 방관한 의원들을 공천받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된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요. 또 지방선거를 위해 이재명을 당대표 시켜야 한다. 민주당 개혁을 위해 이재명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송영길이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근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얼마 못 갈 것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윤호중도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주 임시 지도부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윤호중 비대위를 길게 갖고 갈 게 아니라 손혜원 얘기처럼 이재명을 아예 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손혜원의 오늘 그 유튜브에서의 발언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걸 올리는 거 우연의 일치이다기보다는 그쪽에서 뭔가 이재명에게 하나의 그거를 제시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여론 보류를 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요,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재명 지지자 당원님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가서, 민주당 홈페이지 가서 이재명을 당대표 추대해야 된다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올려달라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 추대 여기에 대해서 반대 글도 꽤 여러 개 달려 있는데요. 정치 신인에게 패배한 후보에게 당대표를 맡기자니 정말 후한무치하다. 본인을 둘러싼 대장동, 법인카드 의혹들도 명확히 해명된 게 없다. 이런 판국에 무슨 당대표 추대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재명을 상임 고문으로 추대한 거, 위촉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잘못된 결정이었다. 김혜경 법인카드 사용 논란, 거기서도 나왔지만 상임 고문이면 또 법인카드 나오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더 망해야 정신 차리겠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인은요. 오늘 페이스북에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재명이 진 것이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진 것이 아니다. 또 이재명이 진 것이지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시민의 꿈이 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더 나은 변화의 길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달라.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달라. 자기가 앞서서 갈 테니까 함께 걸어달라.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대선에서 진 지 이틀 만에 나온 메시지로서는요, 상당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재기를 향한 상당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게 자신의 꿈,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꿈, 그 사람들의 꿈이 진 게 아니다. 단지 개인 이재명이 패배한 거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할 테니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달라. 자신의 국가 개조를 위한 여정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늘 이렇게 당대표로 추대해야 된다.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뻔히 다 알 텐데 이재명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손혜원이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각각 그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요, 어느 쪽에 실현 가능성이 더 있을지 그런 거 한번 좀 따져볼 텐데,
당대표 추대는요, 이거를 밀어붙이는 순간 민주당이 둘로 쫙 쪼개질 수밖에 없다. 친명 대 반명으로 쫙 쪼개질 수밖에 없다. 이낙연 지지자들도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5년 후를 넘보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5년 후를 생각하는 차기 용궁 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추대는요, 그야말로 이재명에게 칼자루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찬반 논쟁 되면서 이 민주당이 두 동강으로 쫙 쪼개질 것이다. 그러면서 치열한 권력투쟁 파워게임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설령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은 상처뿐인 영광일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이 지금 작년 그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이 이른바 친문 낙바들, 이번에 막판에 가갖고 뭐 깨시연이라든가 문꿀 오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윤 후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더 불리하게 이재명 당대표 카드를 밀어붙이면 당의 분열, 민주당 내의 내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당대표직을 거머쥐더라도 이 민주당의 외연, 입지 이런 것들은 더 좁아질 수가 있다. 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서울시장. 이거는요, 이재명 반대쪽에서 별로 그 이재명이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면 크게 꼬투리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분상에서. 몽구하니 24만 7천 표 차이로 졌는데 서울에서 31만 표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겼으면은 무조건 전국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졌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딱 성립이 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 이재명이 그거를 제대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안으로서 어필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패인을 자신이 다시 뛰어들어서 재도전해서 그거를 다시 극복을 하겠다. 이런 그 불굴의 의지를 피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을 믿었지 않게 생각하는 쪽에서도 딱히 이것을 뭐 말릴 그런 명분은 좀 약하다. 지금 그러고요. 민주당 쪽에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서서 대적할 만한 대항마로서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박영선, 우상호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영선, 우상호 나오면요, 오세훈 시장이 어렵지 않게 다시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재명이 서울시장에 나와서 만약에 이긴다면, 오세훈과의 빅매치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정말 이재명은 화려한 부활을 하는 겁니다. 화려한 부활을 하고 경기지사에 이어서 서울시장까지 하는 최초의 인물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차기 경쟁 대선 경쟁에서도 확고한 그 또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런데 요번에 서울에서 31만 표 졌는데 오세훈 후보에게 또 진다. 상당한 표차로 또 진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이재명에게 치명상이 됩니다. 치명상.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이 되고, 이 격차에 따라서는 거기서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는. 제가 봐서는요, 이재명, 물론 이제 윤석열 인수위부터 시작해갖고 취임 이후 초기에 어느 정도의 국민 지지를 유지해 가는가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받겠지만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짜투리 1년짜리 보궐선거에서 된 것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박원순 10년의 실정,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개선시키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1년 했는데 앞으로 4년은 더 맺겨야 되지 하는 여론이 이게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이 도전장을 내밀고 들어가서 상당한 격차로 지게 되면은 그걸로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점에서 이 서울시장 카드는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기면 대박이지만 지면 쪽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반면에 당대표 카드는 뭐 하이 리스크는 그렇게까지 없고 상당히 제기하는데 확고한 그 발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재명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게 앞으로 향후 민주당 또 이재명의 앞날과 관련해 갖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